다 여러분 다 기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은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 141-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프리티 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하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이번 시간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24시간 편안하게 주문 가능하시고요. 문자에 대한 회신은 다음날 영업시간 내 재고 확인 후에 여러분께 확인해드립니다. 택배로 미처 다 발송하지 못하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택배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특히 목대가 있는 애기들은 택배가 어렵겠죠? 요 블루앨프 사장님 지나가는 길에 이 블루앨프 얼마야? 15,000원. 15,000원? 좋다. 요거는 여러분 오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15,000원. 어머 죄송해요. 택배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일단은 택배가 좀 안 되는 이런 목대 있는 애기들. 얘는 뭐야? 덕양갈매기인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요 애기들,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녀석도 이름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름이 없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목대 있는 애기들은 나 택배가 안 되니까 오셔서, 어머 얘도 얘 멀티카올 립스틱인가 봐. 너무 예쁘다. 자, 요런 애기들 구경하시고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재미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택배가 되는 다육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배가 되는 다육이 첫 번째 소인재 금 38,000원.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군생. 요 소인재 금은 요만한 애기가 하나가 얼마라고 하는데 요렇게 한몸 군생으로 요렇게 밥이 많은 애기 3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에 요 애기 소개했을 때 진짜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없어서 진짜 구매를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 요렇게 밥 많은 애기 가격 38,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소인재 금. 잠시만요. 요 애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소인재 금을 소담하게 큰 거 얼큰이 하나로 구매해가지고 여러분 분갈이해서 놓으시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소인재 금 3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노블레드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노블레드는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 얘는 또 지금 지저분한 그렇게 물이 드는 게 요 애기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요 노블레드는 제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군생을 12,000원에 판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 두 개, 세 개를. 그런데 이렇게 얼굴밥이 많은 노블레드가 군생 14,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엘프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핑크엘프는 얼굴이 보통 세 개예요. 그런데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 애기는 여러분 작은 화분에 심어주세요. 작고 약간 길이감이 있는 화분에 심으면 딱일 것 같죠? 핑크엘프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세도이데스야. 세도이데스도 있고 요 애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얘는 레티지아 금이네. 레티지아 금도 있고요. 몰라. 이거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근데 요 애기도 요런 애기들은 여러분 택배하기가 어려워서 택배가 부득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즐리. 어머 세상에 요런 레즐리도 너무 예쁘죠? 완전 얘는 대품이에요. 대품 레즐리. 요런 애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레티지아 금 굉장히 예쁘네요. 옆에 덕양갈매기 아주 예쁘죠? 그다음에 얘는 수빙 군생이 있습니다. 요거는 홍화장인데 홍화장은 택배 될 것 같은데 요 홍화장 요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요 홍화장은 얼마예요? 사장님 어디 갔어? 갔네. 아이고 안 되겠네. 홍화장. 12,000원. 이 홍화장은 12,000원 되겠습니다. 제가 홍화장 변이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홍화장이 드디어 라인을 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홍화장은 목대가 있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에 심어주셔도 좋고 지금 납작한 화분에서 목대를 키우셔도 좋습니다. 홍화장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문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레드문은 얘가 얼굴이 너부대대하게 이렇게 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바짝 우물여서 입장 뒷면이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레드문 가격은 8,000원이고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레드문 뭔 맛으로 키우나 했더니 세상에 요렇게 까뭇까뭇하니 이렇게 빨갛게 백분을 두른 요런 맛으로 키우나 봅니다. 레드문 가격 엄청 단단해요. 레드문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산체스 마요라떼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몰라요. 산체스 마요라떼. 라떼 먹고 싶죠. 얘는 약간 느낌이 그래
말간. 저는 왜, 너 자꾸 다볼때왜 자꾸 말간 말간 그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교배종일 테니까. 어디선가는 닮았겠죠? 산체스, 마요라떼, 이 녀석 철학기가 있어요. 철학, 군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 풀분에 소다만 요 녀석 가격은 5,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딱 보셔도 철학 느낌이 많이 나죠? 산체스, 마요라떼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허, 멋지다. 완전 그냥 포스가 세상에.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세스티아만한 마디바가 있네요. 마디바 있다가 작은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버클리 금 같은데, 어머 드디어 버클리 금이 들어왔네. 아이고 좋아라. 저 버클리 금 요만한 거 하나 키우는데 여러분 요 버클리 금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어, 사장님 요거 얼마예요? 사장님 버클리 금은 얼마예요? 만원, 버클리 금 만원.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수량이 별로 없는데 소개해드렸어요. 어우, 너무 예쁘다. 저 이거 꼭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만한 애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언제 클지 모르겠어요. 버클리 금은 여러분 목대가 있기 잘하거든요. 굵은 목대로 자랍니다. 버클리 금 만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피렌체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피렌체, 아유, 잠자리 날개같이 생긴 요 피렌체 가격은 만원이고요. 직경 7.5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액기는 여러분 철화예요. 그래서 목대가 서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목대가 붙어있다가 서로 풀리게 되면 생얼로 가기도 하겠죠. 요 피렌체는 살짝 입장이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프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 피렌체 하나 키우고 있어요. 하나 더 키울까? 예쁘죠. 자, 요즘에는 다육이를 좀 다양하게. 근데 하다 보면은 자꾸 좋아하는 다육이만 저도 자꾸 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고 있답니다. 피렌체 7.5 풀분의 유액이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촬영을 하는데 자꾸 얘가 눈이 가가지고 유액이 한번 보려고요. 아이고. 자, 요 다육이. 요거 다육이 여러분 레티지아 철화인데, 철화가 지금 풀려갖고 목대가 저렇게 벌어져가고 있네요. 레티지아 철화. 레티지아가 종류별로 여러분, 그냥 레티지아도 있고 매직젠 골드도 있고 철화도 있고, 그 철화금, 아니 철화금이랬는데 철화금 가격 어마무시하겠죠? 오, 레티지아 철화, 레티지아 금, 너무 예쁘죠? 요즘에 제가 레티지아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요. 레티지아도 가장 예쁜 계절이 바로 지금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철 과일 그 사 먹듯이 요즘에 다육이 키우셔야 돼요. 어, 예쁘죠? 소인제 금이 저기 또 있어요. 자, 저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자, 유익이도 한번 볼까? 레이첼 자연군생. 레이첼이 뭐야? 레이첼 자연군생 가격 8만원. 어, 요 얘기는 약간 그 맑은 빛이 좀 나네. 맑은 빛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대가 잘라준 것도 있고 아직 기다려주는 것도 있고, 레이첼 자연군생 대품 여러분 가격 8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몽슈슈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몽슈슈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얘기는 롱기시마의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나죠. 어, 요즘에 저는 또 롱기시마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롱기시마 교배종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몽슈슈 7.5 풀분의 유액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뭔데 저거 예쁘지? 잠시만. 왜 이렇게 영상에 다른 애기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어, 얘 참 예뻐요. 피에트금. 어머, 이 애기 진짜 예쁘네. 자, 금이 쨍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살짝 이 녹금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게. 어, 너무 예쁘네. 피에트금 아주 예쁘죠? 어, 또 바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스노우 엘리언 7,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스노우 엘리언은 요 포트는, 자, 5.5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노우 엘리언 가격 7,000원인데 요 애기를 제가 큰 애기를 봤거든요. 어, 얘가 크게 크는 애기더라고요. 크게 크면서도 입장이 통통한 다육이가 바로 요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스노우 엘리언 7,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요렇게 노랑노랑하니 지금도 예쁘 지만 여기에서 더 핑크로 물이 들어주는 스노우 엘리언이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플라워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파이어플라워. 어, 뭐야, 불꽃이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름이래. 자, 불꽃 7,000원. 파이어플라워는 7,000원인데 세상에 요 화분 하나에 얼굴이 요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요거 안 키워봤는데, 그렇지, 안 키워본 게 더 많죠. 키워본 것보다. 요 파이어플라워, 발음 어렵다. 파이어플라워 가격 7,000원이고, 아, 요 얘기 하나 품어서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전부 여러분 3도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파이어 플라워
7,000원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은 레드썬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레드썬은 여러분 종자가 조금 작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아서 애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화면에서 가까이 보니까 요 애기가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은 작아요. 심지어 요게 딱 소주잔만한데 그 사이에서도 요렇게 작기 때문에 얘가 딱 멋진 토끼풀꽃처럼 그 토끼풀 그 꽃 있잖아요. 딱 고만한 알 사이즈 있거든요. 소구 작은 국화 얼굴 하나의 사이즈니까 여러분들 사이즈 착오 없이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썬은 레드썬 요에서 굉장히 예쁘죠. 요 레드썬은 여러분 2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할리스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할리스 5.5 종자 포트에 들어있고 얼굴은 2개 이상 군생으로 갑니다. 요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이미 완벽하게 묵었지만 요 애기도 요 5.5 종자 포트가 낙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당 얼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차고 없으셔야 합니다. 할리스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다크오팔 2두 35,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크오팔 외두를 2만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다크오팔 얼굴이 두 개인 UI 가격 35,000원으로 소개해드리는데 경쟁력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다크오팔 제가 요거 정말 칭찬하니까 요거 꼭 좀 품어서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크오팔 그 전에 외두 사셨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 구경만 하시면 되고요. 다크오팔 구매 안 하셨다면 요 쌍두아가 나는 외두가 좋은데 하시면 요 애기 조금 키우다가 분리하셔갖고 하나씩 다시 키우시면 됩니다. 직경 8cm 화분에 요 까뭇까뭇한 애기 다크오팔 쌍두 가격 35,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애플그린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애플그린 말 그대로 애플그린 얘가 그린빛이 조금 강한가? 그런데 한번 볼까요? 얘가 얼굴이 특이하네. 약간 가운데에 줄도 있고 얼룩덜룩 물도 들고 너 정체가 뭐야? 처음 봤네. 자, 요 애플그린 5.5 종자 포트에 들어있고요. 얘는 어떤 맛으로 키워 사장님? 얘 예뻐? 키워봤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들어요. 이렇게? 핑크 스파처럼. 그렇네. 요 애기 얼굴 작은데 사장님 왜 가져왔어? 하면 요 애기가 지금 얼굴을 분지하고 있어서 채워 갖고 왔나 봐. 그리고 아파. 아파? 왜 아파? 아픈 애기야? 그렇구나. 나는 또 뭐 그렇다고 또 사장님이 특별히 또 간택해갖고 갖고 온 줄 알았지. 지금 이렇게 사심이 가득 들어갖고 나는 어떤 게 좋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애플 그린 5.5 종자 포대 유액이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파이시 6,000원. 아유 스파이시. 어머 스파이시 7,000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6,000원이야? 나 언제부터 6,000원 소개했지? 그냥 걔 내리고 오 여러분 공평하네. 공평하게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아유 그럴 수도 있죠. 5.5 종자포대 요 스파이시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스파이시는 여러분께 완벽하게 묵은 모습으로 그냥 보내드리니까 요 얘기 그 분갈이 하셔가지고 요 모습 그대로 올 6월 장마 오기 전까지 키우시면 되고요. 요즘에 콩분 소개 많이 해드리니까 요 얘기는 콩분에다가 심어도 충분하답니다. 스파이시 정말 기분 좋은 가격 6,000원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신납니다. 다음은 환엽 롱기시마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얼굴이 있다니. 저는 롱기시마를 사실은 딱히 엄청 실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롱기시마가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베란다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일 먼저 가져가신 게 바로 요 롱기시마였어요. 요 환엽 롱기시마 7.5 풀분의 유액이 얼굴 요 녀석 하나 있는데 가격은 7,000원이에요. 롱기시마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있게 자라고요. 그 목대에서 자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롱기시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액이 가져가시면 일단 성장시키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굶기지 마시고요. 목대가 나올 수 있도록 키우면 그 목대에서 자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환엽 롱기시마 7.5 풀분의 유액이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얼굴 하나가 엄청 큰 게 아니라 7.5 풀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사이즈 차고 없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시멜로우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시멜로우는 얼굴 하나가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생으로 해서 여러분께 12,000원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마시멜로우 이름이 없어가지고 요 얘기도 묵으면 살루나 레드완타지처럼 입장이 도톰하고 뒤에 이렇게 선이 가면서 뱀바디스 줄을 가지거든요. 요 마시멜로우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시멜로우는 제가 좋아하는 요 롱기시마의 삐리나고 그 다음에 뱀바디스 교배종처럼 뒤에 이렇게 선이 가 있는
있는 그런 거 다육이 좋아하는데 요번에 사장님께서 요런 다육이 많이 갖고 오셔서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요 마시멜로우는 저는 지금 쌍두 하나 이렇게 외두 그 판매하는 그 트레이에서 쌍두 하나 주워다가 키우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번에 요 마시멜로우를 2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가격 12,000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케인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르케인 5.5 종자포대 유액이 가격은 5,000원인데 아르케인은 여러분 합식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아르케인을 합식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은 진한 초록색을 하고 있지만 라인이 붉게 물들어오는 아르케인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르케인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프리티 요 녀석은 지금 택배가 안 되는 녀석인데 요런 아가들도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여드려요. 요 양로는 여러분 3,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로 얘는 빨간 보트 양로 가격 3,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요. 다음은 제스타 군색 쌍두 이상이에요. 쌍두 이상으로 심어져 있는 UI 가격 6,000원 소개해 드릴게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제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스타 철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 제스타 얼굴 2개 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제스타 가격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실루엣 5,000원 소개해 드려요. 요 실루엣은 직경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 이 실루엣 합식하고 싶다. 갑자기 급 실루엣은 합식하기에 착한 다육이에요. 옆 다육이 찌르지 않잖아요. 근데 먼저 소개해드린 그 실루엣도 정말 예쁜 애기들이 있는데 유액이는 여러분 7.5 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린 영상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옆에다 요거 딱 받고 싶으시면 사이즈 7.5 풀분이라고 별도로 기재해서 주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루엣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옐로우 멜로우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옐로우 멜로우가 지금 7.5 풀분에 얼큰이 군생으로 막 되어가는 과정에 옐로우 멜로우가 입고가 되었네요. 옐로우 멜로우 요 녀석 7.5 풀분의 UI 얼굴이 얼큰은 큰 얼큰이 얼굴에 옆에 자구가 막 나오는 지금 그런 애기들이에요. 요 녀석 가격은 여러분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브레이드러너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브레이드러너는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색감이 요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큐빅 프러스트 특엽 옥접에 그런 접힘이 있는 요 브레이드 러너 7.5 풀분의 유익이 쨍한 연두빛을 하고 있습니다. 7.5 풀분의 요 브레이드 러너 제가 매장에 와서는 유익이가 그 인기가 있어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유익이를 그렇게 구매를 해 가십니다. 요 브레이드 러너는 가격 15,000원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요 브레이드 러너 작은 포트에 브레이드 러너 5,000원도 소개해드립니다. 포트가 여러분 얘는 5.5 종자 포트에 들어있는 브레이드 러너고요. 얘는 7.5 풀분에 있는 브레이드 러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000원 브레이드 러너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드 러너 5,000원까지 표기를 해주셔야 이 다육으로 여러분 특정이 가능합니다. 브레이드 러너 15,000원과 5,000원 다육이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액이 좋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 추천. 다음은 카카오팁스 얼큰이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카카오팁스 쌍두 직경 8cm 화분에 들어있는 유액이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카카오팁스를 얘가 엄청 예쁘게 물드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갖고 홀딱 반한 게 바로 이 카카오팁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팁스는 지금은 이런 초록맛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핑크맛 빨간맛으로 변하는 게 바로 카카오팁스랍니다. 녀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러블리에 12,000원 소개해드려요. 야, 너 처음 봤어, 야. 이름이 러블리에요. 얼마나 러블리 하길래. 요 러블리에는 가격 12,000원인데 직경 5.5cm 종자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빨갛다 못해 새까맣게 그렇게 물이 드네요. 요즘에 새까만 다육이들이 완전히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갖고 완전 여러 버전으로 유액이들을 그렇게 찾으세요. 요 러블리에 이름도 너무 예쁘죠? 러블리에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디바 5.5 종자 포트의 마디바 애기 가격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마디바는 지금 요 녀석이 요렇게 초록초록한 회색빛이잖아요. 초록이다 초록도 되기도 전에요. 완전히
애기, 신생아 애기 같은 느낌. 그런데 이꽂이 한번 키워보세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꽂이 요 사이즈로 키운 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예쁜 요 마디바 가격 4,000원으로 소개해드리는데 마디바는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도 핑크빛으로 예쁜 게 바로 요 마디바거든요. 안 키우시는 분 없을 거고 하나만 키우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요 마디바는 또 매력이 생장점 주변에 여기에 프릴이 생기는데 얘는 지금 프릴이 생길 지금 그런 이렇게 싹수가 있어요. 아우 싹수가 좋네. 요 마디바 가격 4,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크라운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레드크라운은 어머 세상에 돌덩이처럼 단단한 펄감도 있고 약간 지저분한 그렇게 물이 드는 매력이 있는 요 레드크라운 전체가 붉게 이렇게 물이 들었고 손톱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금 있고요. 꽃대가 올라왔죠.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겁니다. 레드크라운 5.5 종자포대 유익이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짱짱해요. 잎이 아주 짱짱해서 건강미가 뿜뿜 넘쳐납니다. 레드 크라운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혈령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혈령은 5.5 종자포트에 들어있고요. 군생입니다. 여러분. 이 혈령 같은 경우에는 물드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혈령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유익이 예쁜 거 아시는 분들은 요 혈령 엄청 반가워하실 거예요. 요 6,000원 포트에 군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혈령 가격 요 녀석 사이즈 여러분 작아요. 제가 군생이라고 해서 자 작은 사이즈의 군생입니다. 요런 녀석들은 자그마한 콩분에다 하나 딱 심어주면 돼요. 콩분은 여러분 발만 들어가면 됩니다. 혈령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혈령과 함께 사랑받는 여우별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사장님 요 여우별 물 좀 먹이셨나? 애기들이 찌글찌글했었는데 그나마 조금 얼굴을 폈네요. 5.5 종자포대 요 여우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여우별도 여러분 생장점 주변에 아까 그 혈령처럼 그렇게 좀 물이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요렇게 벤바데스에 각이 있는 요 여우별 가격은 5,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하트콜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처음 봤어요. 하트콜 이름이 하트콜이야. 어머 하트콜은 5.5 종자포트에 있고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나 쌍도 보여드리면 안 된다고 할 텐데 요 하트콜은 4,000원이고요. 5.5 종자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뒷모습은 요렇고 앞모습 요렇습니다. 요것도 하나 키워봐야 되겠죠. 예쁘다. 아니 자 요런 모습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하트콜 가격 4,000원 소개해드려요. 딥레드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딥레드 얼마나 빨가면 딥레드 찐찐 빨강도 아니고 깊은 빨강도 아니고 아이고 참 나 뭐라고 말해야 돼. 딥레드 5.5 종자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애기는 여러분 엄청 실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딥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겠죠. 약간 플로리디티도 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샬롯도 닮은 것 같고 이것은 그냥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가베이비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슈가베이비가 여기에서 어머 지금 묵어가고 있네. 이 슈가베이비는 사이즈가 조금 있는 애기들 제가 지금 3만원대에 이거 판매한 거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 슈가베이비는 7.5 풀분에 들어있고요. 이 애기는 살짝 큰 화분에 심어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자구를 조금 잘 내주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 슈가베이비 가격 10,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퀸즈로즈 10,000원 소개해드려요. 요 퀸즈로즈는 여러분 제가 요거를 10,000원에 소개했었는데 유액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유액이가 훨씬 더 크니까 얘가 너무 기분 좋잖아요. 유액이 가져다가 3년 4년 묵히면 요런 애기처럼 바뀌는 겁니다. 5.5 종자포트에 요 퀸즈로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고민되시죠? 나 요거 살까 다른 거 살까? 자, 요 애기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 퀸즈로즈 10,000원 소개해드려요. 레드탄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탄도 있고 레드탄도 있고 블랙탄 구매하셨다면 레드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하나가 들어있는 요런 애기 그 다음에 얼굴 두 개가 들어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요 블랙탄도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사이즈 차가 없으시라고 제가 손하고 같이 비교해드려요. 5.5 종자포트는 여러분의 소주잔보다 작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살짝 크지만 그러니 요 애기가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콩대기만 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 블랙탄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얼굴 하나짜리는 그나마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레드탄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엘리나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만져보면 엄청 짱짱할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물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우 세상에. 요 엘리나는 5.5 종자포트에 들어있고요.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요 엘리나, 멜리나, 아이고 앨리스 헷갈려. 이름 헷갈리는 이름. 얼마나 헷갈리는지. 엘리나는 여러분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마드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노마드도 블랙스완처럼 굉장히 예쁜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노마드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이 노마드는 5.5 종자포트에 들어있는데 얘 정말 잘생겼죠? 너무너무 진짜 칭찬하는 다육이 노마드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앙상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앙상블이 많이 나가고 재입구가 됐는데 얼굴 하나짜리는 그나마 좀 요만해요. 얼굴 하나짜리는 요만한데 얼굴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이면 같은 화분에서 같은 영양으로 자랐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얼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앙상블 5.5 종자포대 UI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분갈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